겨울은 칠흑 같은 밤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감상하기 좋은 계절인데요. 경북 등양과 울진은 아름다운 밤 하늘을 간직한 도시로 유명합니다. 청정 자연에만 사는 반딧불이 있고 국제 밤하늘협회로부터 밤하늘 보호공원으로 지정되기도 한 곳이 영양입니다. 겨울 바다와 반짝이는 별을 같이 감상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영양과 인접한 울진인데요. 겨울만의 멋과 감정을 즐길 수 있는 경북 영양, 울진의 언택트 힐링 관광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경북 영양의 언택트 힐링 관광지 드립니다. 데티콜 숲길은 영양군 1월면 최북단인 용화리에 위치하고 있고 31번 옛 국도와 일제 강점기 임업자들이 만들었다는 생판길로 이루어져 있으며 낙동 정맥의 내륙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와 달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다는 1월잔을 품고 낙동강 상류 지류인 반변천의 발원지인 뿌리샘을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때묻지 않은 자연경관과 고즈넉한 마을 풍경은 가족이나 연인이 아니어도 도시의 지친 몸과 마음을 수용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한 번쯤 되돌아보고 사색하기에는 이보다 좋은 곳이 없을 듯 합니다. 조지훈 시인의 고향이기도 한 이곳은 한양 조씨의 집성촌으로 흔히 주실이라 부릅니다. 주실 마을에는 옥천종택, 조지훈 시인의 종가인 호운종택, 옛 서당인 올록서당 등의 고택이 있고 작지만 아담한 앞뜰과 실개천이 마을 앞으로 흘러 주실숲을 향하고 있는데요. 마을 숲에는 지훈 선생과 20살의 요절한 그의 형 조동신의 시비가 있어 시인의 숲이라 불리며 지난 2007년 개관한 지훈 문학관이 있어 매년 수만 명의 문학도가 찾는 문학의 마을입니다. 지난 1993년 주파리 일대에 인공 조림한 31헥타르 규모의 영양자작나무 숲이 어느새 어엿한 청년숲으로 자라났습니다. 약 2km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지만 접근이 수월하지 않은 덕분에 오지 자연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데요. 자작나무가 만든 특유의 빛깔이 다른 오솔길과는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해 외국의 숲속을 거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만듭니다. 다음은 경북 울진의 언택트 힐링 관광지입니다. 불령 계곡은 울진 금강송면 하원류로부터 금남면 행곡리까지 15km를 잇는 자연 계곡입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굽이 많은 계곡은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특이한 모양의 암석이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불령 계곡은 25년 전에 만들어졌으며 주로 편마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곡 사이에 큰 바위와 작은 돌을 지그재그로 건너면서 걷는 계곡 트레킹을 비롯해 한적한 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는 것도 낭만적입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온천에 몸을 담그는 만큼 좋은 곳도 없는데요. 덕구 온천은 응봉산 기슭인 덕구 계곡에서 뜨거운 물이 솟아오르는 국내 유일의 자연 용출 온천입니다. 하루 평균 1800톤의 온천수가 하늘로 솟구쳐 오를 뿐만 아니라 온천수 외에 다른 물은 섞지 않는데요. 이처럼 물의 효능이 특출난 탓에 지난 2015년 보양온천으로 지정됐으며 전국 10대 온천으로 손꼽힙니다. 사계절 푸른 소나무로 둘러싸인 구산 해수욕장은 요즘 젊은이들의 캠핑 명소로 꼽힙니다. 탁 트인 바다와 소나무 숲에서 즐기는 캠핑은 낭만이라는 단어가 넘칠 만큼 감성 충만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구산 해수욕장은 파도가 부서지며 만드는 맑은 산소와 피톤치드를 온몸으로 흡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겨울 안전하게 떠날 감성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경북 영양과 울진의 언택트 힐링 관광지를 추천합니다.